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분단장이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을 때 하키미가 공을 잡고 있죠. 근데 이강인 선수를 한번 봐보세요. 요 와중에도 본인을 분명히 뒤에서 따라오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선수가 본인 근처에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싹 돌리면서 아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공간이 주어질까 라는 것부터 일단 확인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짧은 스텝을 밟으면서 멈추죠. 여기서 사실상 이게 이 수비수의 마지막 발이 이렇게 뻗어지는 장면이고 음바페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흘릴지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터치가 절대로 쉬운 터치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아 조금 강인이가 기존세가 맞는 게 아니 강인아 병장도 병장이지만 교체업 되면서 마르키뉴스 목덜미에 손 올리고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어제 이제 PSG 경기를 보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나름 이제 PSG가 점점 규율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제 전반 초반 시작에는 어떻게 보면 몽필리에가 좀 좋은 찬스들을 많이 가져갔죠. 여기서 이제 마르키뉴스가 헤딩 싸움을 지면서 공격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어제 진짜 웃겼던 것 중 하나는 야 여기서 이 슈크리나이트가 뛰어가는데 이 슈크린빵이 야 지난 경기에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아 이 선수 진짜 너무 느리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느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게 뒤로 흐르게 되면서 상대방이 정말 프리한 장면에서 슈팅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장면에서 무키렐레가 굉장히 빠르게 본인 자리를 복귀하면서 이거를 블락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무키렐레가 이날 경기에서 제일 잘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아마 막지 않았더라면 이게 이대로 득점으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돈나룸마 절대 막을 수 없는 각이었거든요. 무키렐레가 이렇게 뛰었지만 돈나룸마는 벌써 리어포스트 쪽으로 몸이 살짝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막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키렐레가 이번 경기에서 제일 잘한 장면이고 결국 블락킹이 되고 나서 공이 뒤로 이렇게 흐르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강인의 쇼가 시작됩니다. 이강인이 고개를 슥 돌려요. 상대방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바로 그 오는 방향에서 몸으로 막으면서 라펠로피냐 드리블을 가져가고 이강인이 이런 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아 왜 공을 치지 끄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바로 여기서 무키렐레를 주고 돌아서 뛰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빠른 유형의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강인이 이거를 패스를 주고 바로 뛰어봤자 요 패스를 공간에서 받을 만한 스피드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바로 주게 되면 상대가 압박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키렐레가 쉽게 압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본인이 공을 더 질질 끌어주면서 이 무키렐레가 좀 안정감을 가지고 공을 잡고 다음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공을 홀드 잘해주면서 무키렐레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결국 볼 소유권을 가져갔던 장면이고요. 어제 이제 정말 좋았던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뛰었지만 사실상 가운데서 메짤라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덴벨레가 우측 사이드에서 진짜 어제 어나더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덴벨레가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에게 패스 연결을 해줬고요. 하키미가 쭉 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음단장이 사실상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끝까지 라인 타면서 이 패스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음단장이 여기서 결정을 바꿔버립니다. 본인이 슥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선수를 떨궈 놓고 안으로 들어가주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음바페나 솔로무아니가 같은 생각을 했어요. 같이 다 뛰어들어가 줬으면 더 많은 공간이 날 수 있었는데 분단장의 생각과 무아니의 생각이 똑같았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는데 난 이제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이병 하키미가 여기서 이렇게 공을 줄 때 지금 분명히 리그앙인도 여기서 두 손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패스를 줘라 라고 하고 있고 음단장도 분명히 이 공은 내가 받을 거야 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야. 하키미가 이거 누구 보고 준 걸까? 아 나 여기 솔직히 궁금하더라고. 어제 경기를 보는데 어? 음단장님 준 거니? 강인이 준 거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단장님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단장님에게 단장님 저 한 번만 믿고 공 흘려주십시오. 저 한 번만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단장이 그래 너 요거 한번 먹어봐라 하고 이제 음단장님이 흘려줬어. 그리고 나서 이강인의 환상적인 퍼스터치가 일어나고 기가 막힌 ZD 득점이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음단장이나 이런 표정을 너무 오랜만에 봐. 본인이 골을 넣고 본인이 기뻐하는 장면이 아닌
본인이 득점 찬스를 누구한테 내주고 그 선수가 자기한테 달려오는데 이렇게 해맑게 등단장이 바라보는 선수를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강인 선수가 활짝 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강인이가 바로 말하죠. 단장님, 우리 이병 하키미도 챙깁시다. 바로 강인이가 이병 하키미를 바라보자 단장님과 함께 이제 하키미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요 장면 보시면 여러분들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음단장이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을 때 하키미가 공을 잡고 있죠. 근데 이강인 선수를 한번 봐보세요. 요 와중에도 본인을 분명히 뒤에서 따라오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선수가 본인 근처에 있는지, 요쪽 주변에 누가 오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누가 오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싹 돌리면서 아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공간이 주어질까 라는 것부터 일단 확인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짧은 스텝을 밟으면서 멈추죠. 여기서 흘려주면서 이거를 컨트롤을 딱 잘해가지고 ZD를 완벽하게 넣는 장면인데, 여기서 사실상 이게 이 수비수의 마지막 발이 이렇게 뻗어지는 장면이고 음바페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흘릴지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요 터치가 절대로 쉬운 터치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축구를 할 때 이 공을 잡는 게 당연히 쉬워야지, 아 프로 선수라면 이거 잡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이강인 선수를 과장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손흥민이 여기서 이걸 컨트롤 잘했든 김민재가 잘했든 황인범이 잘했든 홍현석이 잘했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장면에서 요 터치를 요렇게 깔끔하게 포스터치를 잘 잡았다면 저는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스터치를 볼 수 있었고 굉장히 좋은 감찰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좋은 거는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공을 딱 포스터치를 가져갈 때 고개를 들어서 골키퍼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느 방향에 자기가 공을 차는 게 좋을지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이제 공을 찰 때는 시선을 공에서 떼지 않았다. 팔로스루를 쫙 해주면서 탑빈즈 딱 골대 안에 완벽하게 개구에 넣어버리는 이강인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덴벨레, 그 다음에 하키미, 그 다음에 여기서 에메리가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띄워주거나 받아주는 이 조합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조합은 사실상 이강인이 우측에 띄워도 좋고요, 그냥 이 하키미랑 에메리 라인 쪽이 확실히 PSG에서 더 효과가 많은 것 같다라는 거는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덴벨레가 또다시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뛰어나가는 에메리를 보고 패스를 넣는데요, 이게 수비발에 걸리고 덴벨레는 패스를 주고 바로 뛰어들어가는 유형이다 보니까 이거를 덴벨레가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어떠한 패스를 선택을 했을 때 그 패스를 하고 나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패스를 넣어주면서 쭉 뛰어들어가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다시 덴벨레가 뛰어들어가면서 콜로무아니를 사용하면서 2대1 패스를 가져가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덴벨레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강인 선수의 위치를 한번 봐봅시다. 이강인 선수가 메젤라의 역할을 해주면서 요 위치에 서있고 음바페가 현재는 벌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덴벨레가 이 시점까지 이렇게 뛰어들어왔을 때 콜로무아니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주잖아요. 그럼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의 위치를 한번 보고 음바페가 득점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주면 이강인 선수가 여기 이렇게 서있기보다는 이강인이 살짝 벌려주면서 요 공을 받거나 혹은 음바페가 이렇게 잘라주니까 본인이 파포스트로 뛰어가주면서 이런 데서 슈팅이 나오거나 혹은 제끼고 들어가서 여기서 덴벨레가 공을 받게 된다면 여기서 올려주는 크로스를 받아먹을 수 있는 위치에 이강인이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서 이강인 선수가 너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좀 자주 볼 수 있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덴벨레의 또다시 성의 없는 슈팅이 나오면서 골이 들어가지 않았던 장면이죠. 그리고 덴벨레가 그냥 아 진짜 왜 이렇게 골이 안 들어가냐 하는 표정을 보여줬고요. 다음 장면에서 음단장이 이번에 콜로무아니에게 연결을 하고 콜로무아니가 기가 막히게 반대전환을 가져가 줍니다. 그러면서 덴벨레가 미친 듯이 본인의 속도를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덴벨레가 미친 듯이 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카운터택 장면에서는 강인이가 골을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이강인 선수도 여기서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라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카운터택 상황에서 덴벨레가 미친 듯이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면 그냥 이강인 선수가 이럴 때는 침투를 하려고 하고 골을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에메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속력이 빠르니까 이럴 땐 좀 체력을 아끼면서 이런 미드필드 자리로 슥 들어와서 체력도 아낄 겸 혹시나 떨어지는 세컨볼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요 생각은 솔직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체력 안 배고 똑똑하게 본인의 체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난사를 했고요. 야, 이강인의 슈퍼 태클 장면, 요 장면은 여러분들 모든 축구선수의 로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50대 50 상황이 나왔을 때 태클을 슬라이딩을 싹 깔려고 들어갈 때 벌써 머릿속에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싹 발로 감아가지고 딱 안고 들어간 다음에 툭 치고 나가가지고 우리 팀 선수들이 있는 데를 보고 크로스를 기가 막히게 노리려고 하는 상상을 하고 이 태클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본인의 상상 그대로 만들면서 힙투 돌립. 왠지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나가도 사실 박수를 받아요. 근데 이런 장면이 났을 때 이강인 선수가 왜 미친 듯이 뛰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선수를 했다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이 공을 내가 여기서 살리고 못 살리고에 따라서 간지 레벨, 멋짐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거를 살리면 야 모두가 야 진짜 그 이강인의 태클 장면에다 그 크로스 진짜 죽이지 않았냐, 야 형 이 장면 멋있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장면을 못 살리게 되면은 그냥 좋은 태클이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바로 그냥 이강인 선수가 힙투더립을 하면서 빠르게 뛰어갔고요. 이 뛰는 와중에도 고개 돌리면서 여러분들 골대 안에 음단장이 어디 있냐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강인 선수는 골로무아니가 어디 있는지 뭐 덴벨레가 어디 있는지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아 단장이 형 어디 있지? 내 멋도 중요하지만 결국 단장이 형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깡진리. 그러면서 공을 딱 땄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골로무아니를 보고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 크로스 장면이 뭐 짧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크로스가 이 첫 번째 수비수를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크로스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패스가 이렇게 연결이 될 때 고개를 돌려서 음단장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이강인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패스가 딱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가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강인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표정일까요 여러분? 딱 음바페 위치를 받고 내가 몸을 싹 열었어. 그러면서 이제 딱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왜 이런 표정을 보여줄까요? 이 표정은 아씨 이거 단장이 형 줘야 되는데 단장이 형이 움직임을 안 가져가니까 자기가 단장이 형을 줄 수 없음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단장이 형 너무 주고 싶은데 아 이럴 때 단장이 형이 뛰어주면 지난주처럼 아웃사이드 패스 싹 넣어줄 텐데 단장이 형 이걸 받으러 와버리니까 단장이 형을 못 주는 슬픔이에요. 슬픔. 그래서 아 그럼 이건 내가 심플한 패스하면 안 되겠다 하고 반대 전환을 기가 막히게 뛰어들어가는 댐상병 보고 넣어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병 하킴이 댐상병 그 다음에 음단장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로무아니는 아직 훈련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병을 주기보다는 상병에게 주는 게 인기상정이죠. 상병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해줬는데 덴벨레가 퍼스터치가 굉장히 아쉬웠고요. 요 장면 이후에 또다시 대충 그냥 크로스 올리는 장면. 그러니까 이 덴벨레가 참 매력적인 선수예요. 뭘 하든지 간에 축구를 일단 개잘해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 축구를 너무 잘해. 근데 이 친구도 약간 크로스를 올릴 때 보면 토트넘의 사르가 올리는 장면이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사르처럼 크로스를 올려. 좀 열심히 크로스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 나는 드리블 성공했어 에이 얘따 먹어라 하고 그냥 찬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서 음단장이 또다시 벌려있는 강인이에게 패스를 하고요. 이강인 선수가 또다시 골로무안이랑 덴벨레를 보고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나왔고 이 크로스가 아쉽게도 이 수비수에게 걸리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던 크로스였습니다. 여기서 좋았던 거는 음단장과 2대1 패스를 주면서 뛰어들어간 장면이 나왔고요.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장면에서 음단장이 결국 강인이에게 다시 리턴 패스를 줬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이강인이 이거를 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 이강인이 안쪽으로 탁 접는 걸 보고 와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좋아졌구나, 와 진짜 이 자신감이 하늘을 뚫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다시 음단장에게 패스를 주고 이강인이 심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강인은 여기서 약간 내심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이강인이 여기서 내심 기대했던 거는 본인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음단장이라면 이런 장면에서 본인을 보고 로빙 패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뛰어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 음단장이 그래 상병아 너도 하나 해라 고생하고 있는데 너도 하나 해라 했는데 상병이 형이 저 쉬운 건 안 넣어요 하면서 날리는 장면이 나왔고 아 이 너무 완벽한 찬스를 날리다 보니까 이제 음단장을 바라보면서 형 어떻게 애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안해 형 하면서 애교로 어떻게든 이 장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댐상병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형 기분 풀렸지? 내가 다음 거 잘할게요 하면서 맑은 눈 광인이라고 하죠. 맑은 눈으로 바로 음단장을 바라보면서
야 미안해요 하면서 이 표정으로 귀여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염상병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는 누가르트가 있는데 이렇게 등질고 공 끌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음단장은 여기서 컨택트를 안 합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가르테 너 열심히 해서 이 공을 뺏어서 나한테 좀 갖다 주렴 하고 음단장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가르테가 공을 뺏어가지고 뛰어들어오는 에메리에게 연결을 해줬고요. 에메리가 여기서 미친 접기를 보여주면서 환상적인 드립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이제 슈팅이 소녀슛이 나오면서 득점을 가지고 못했던 장면이고, 또 좋은 것 중 하나는 진짜 이 댐상병의 1대1 이런 게 너무나도 좋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댐상병이 공이 들어오면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뚫려요. 엔리케가 왜 댐상병을 오른쪽 윙에 포기를 못하는지를 솔직히 이번 경기를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경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댐상병이 쫙 치고 들어가서 이번에도 크로스를 음단장을 보고 올리죠. 근데 이런 장면에서 조금 더 이런 거를 길게 올려서 뛰어들어오는 이강인을 보면서 조금 크로스가 올랐으면 좋겠고, 반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장면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강인의 위치 그 다음에 댐상병의 위치가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댐상병이 결국 공을 받았을 때 이거 1대1 웬만하면 이긴다라는 계산을 하고 이강인 선수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댐상병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 장면까지 왔을 때 여기에 결국 이강인이 요쯤까지 뛰어들어오면서 뛰어들어오고 있었더라면 댐상병도 요거를 아마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강인이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투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댐상병이 패스를 주는데 패스가 이상하게 안 들어가죠. 근데 댐상병의 매력은 패스를 주고 그냥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들어가다 보면 공이 다시 자기에게 와요. 옛날에 메시의 바르셀로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댐상병이 이번에도 그냥 에이씨 발 모르겠다 하고 왼발 ZD를 때리는데 진짜 이 친구 어떤 발잡이인지 궁금합니다.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주발이 뭔지 궁금해졌던 진짜 왼발의 ZD 장면인데, 왜 그랬냐면 이거 굉장히 어수선한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편하게 왼발 ZD가 나오는 걸 보고 야 왼발도 참 좋아, 근데 오른발도 좋아, 어느 발이 본인 발인지 모르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플레이가 이어나고 댐상병이 공을 빼주면서 에메리가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왔고요. 댐상병이 뛰어들어가면서 에메리가 댐상병에게 주는데 공이 확실히 뒤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서 약간 이거를 덴벨레가 흘리고 들어가고 에메리가 약간 음바페를 보려고 했나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었지만 자세하게 봐보면은 댐상병을 준 패스는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댐상병이 이거를 슥 가져가서 노룩 백힐, 공을 그냥 슥 밟아버리면서 에메리에게 패스를 했고, 사실상 여기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골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포스트가 굉장히 많이 비어있거든요. 여기서 에메리가 이 슈팅을 여기로 때렸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맞았어요. 에메리의 득점 미쳤었지만 축구를 해봤던 사람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덴벨레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밟아줄 줄 몰랐고 공이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그냥 조진 거예요. 그냥 세게만 찾아 골대 안으로만 찾아라고 후렸는데 이게 빗대어 맞으면서 그냥 바깥쪽으로 들어간 거지 여기를 딱 노리고 찬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환상적인 골이 들어가고 댐상병이 에메리를 안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둘의 사이는 어색해. 아까 음바페가 강인이 안아줬을 때 드디어 막 행복해하는 느낌이 아니라 에메리가 와서 안겼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드디어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댐상병이 여기서 왔는데 애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어색해서 다른 애들을 안 오냐? 야 우리 어차피 별로 안 친하잖아. 야 이거 비즈니스잖아. 이거 언제부터 친했다고 하면서 야 얘들아 빨리 좀 와라 어색해 죽겠다 어깨동무 계속하고 있기도 그렇고 하면서 이런 표정을 볼 수 있었고, 덴벨레의 표정을 보면 아이씨 못나게 안 오네 진짜 빨리 좀 와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색해하고 있는 에메리의 눈빛 초조하죠. 댐상병이랑 둘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 상병들이 여러분들 훈련병에게 이렇게 지금 팔을 올렸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뭐 청소하러 가거나 마사지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에메리와 애들 왜 안 오냐 하는 댐상병을 볼 수 있다. 친하겠죠. 붙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에메리가 빨리 좀 오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불안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얼굴 표정을 보면 이게 어떻게 골로 된 표정이야.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 여러분들. 표정 자체가 너무 경직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오자 다 같이 안으면서 살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에메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근데 요 패스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거를 뒷발로 이렇게 끌고 들어간 진짜 덴벨레가 왜 천재인지, 그리고 예 에메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 지도 보지도 않고 앞을 보면서 그냥 속 밟아주는 댐상병의 환상적인 플레이 진짜 죽여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교체아웃이 되는 장면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교체아웃을 되는데
여기서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 하무스를 봐보세요. 비티니아는 지금 기가 따가운 거야. 아이씨, 나 지금 주전공직 밀려가지고 들어가서 내 거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하무스가 옆에서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비티니아는 아 쟤 듣고 싶지 않다고, 나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고, 나 강인이한테 주전자리 뺏겼다고 하면서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무스가 계속 말을 겁니다. 야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나 좀 봐봐 임마. 야 너 들어가면 말이야 우리가 단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축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임마. 어? 음단장 만세 하면서 하무스가 우리는 단장 형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 거야 이 새끼야 하니까, 어 여기서 지금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 진짜 말 존나게 많네, 내가 너보다 단장님도 잘 모셔 임마 하면서 굉장히 짜증내 하고 있는 비티안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강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가르테가 이제 강인이에게 이렇게 딱 하이파이브를 하니까 강인이가 아이씨 너 훈련병 주제에 어디 나랑 안으려고 하면서 그냥 그래 고생해라 어 나 골 넣고 나간다 이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을 볼 수 있고, 가면서 라인 잘 타죠. 바로 어디한테 갑니까? 병장 마르키뉴스한테 달려갑니다. 마르키뉴스 형한테 달려가서 마르키뉴스 형은 드슨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마르키뉴스 형이랑은 포옹까지 합니다. 야 병장 형 고생해줘, 형이 오니까 든든하다 하면서 병장 형을 싹 안아주고 있는 강인이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아 조금 강인이가 기존세가 맞는 게 아니 강인아 병장도 병장이지만 교체아웃 되면서 마르키뉴스 목덜미에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 올리고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 강인아 너 그거 임마 마병장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마병장한테 저 기존세를 보여줄 수 있냐 이거야. 아무리 골도 골이지만 강인아 이런 플레이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안기고 공손하게 손을 떼야지, 나가면서 요 손을 올리고 나가는 거는 선 시계 넘었지 강인아.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또 누구를 보고 웃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들? 자 나가면서 이병 하키미와 이제 눈이 마주칩니다. 이병 하키미한테는 한박 웃음이에요. 편하거든요 이병 하키미는,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하키미랑 이제 하이파이브를 웃으면서 하고 나가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강인의 경기력은 환상적이었고, 패스 성공률 100%에 지상 경합률 9번 중에 6번을 이기고 크로스도 올리고 키패스도 하고 하면서 이강인의 활약, 어떤 분들은 백패스가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강인이 소화하는 그 롤 자체가 저돌적인 모습보다는 소유 위주로 가져가 주면서 결국 덴벨레 쪽을 살려서 올라오는 걸 이강인 쪽에서 마무리하는, 은바페 쪽에서 마무리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혀 크게 의미가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강인의 PSG 적응은 끝이 났다. 그리고 똑같은 장면이 나왔어요. 덴벨레가 언더래핑 나가는 하키미를 사용했고 하키미가 컷백을 똑같이 내주는 거를 뛰어들어오는 비티니아가 여기서 마무리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비티니아는 확실하게 라인 타죠 여러분들. 이 페드로 포로 기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티 세레모니 하면서 야 이병 하키미 너 때문에 골랐어 하면서 바로 이병한테 달려가는 우리의 비티니아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한방 웃음. 골 넣었을 때는 처음에는 진지했죠. 왜냐 자기도 지금 골 넣은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누가 준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뛰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이병 하키미 형인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나한테 패스 준 게 형이었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표정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비티니아를 볼 수 있고요. 비티니아가 아 강인이 형이 단장이 형한테 가서 안기는 걸 보고 야 나도 한번 해야겠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소름 돋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쑥 플레이를 돌려보면 지금 비티냐가 이렇게 뛰어들어올 때 단장이 형이 어디 있습니까? 단장이 형은 여러분들 왼쪽 윙자리에 현재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웃긴 거는 쫙 골을 넣고 결국 이병 하키미에게 안기는 것과 동시에 단장이 형 왜 안 와? 나 사실 형한테 안기고 싶었단 말이야 하면서 단장이 형을 바라보고 있어. 아니 이 새끼는 나쁜 놈의 새끼야 이거. 어? 나도 한번 하겠다 하고 이병 하키미한테 안기는 것과 동시에 눈동자는 단장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무스가 달려오면서 하무스가 골룸 비티니아를 보는 것보다 라인 타고 있죠. 이 손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하무스도 바로 이제 이병 하키미 뒤통수 잡아주면서 형 이 골은 형이 다 했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하무스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요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측 라인이 굉장히 좋은 게 여기서 에메리가 이렇게 공을 받으러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을 끌어오고요. 하키미가 패스를 넣어주고 이 선수가 아무리 압박을 나와도 이게 반대발잡이 윙어의 매력이죠. 이렇게 공이 들어와도 반대쪽 뒤로 치면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언더래핑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요 미드필더와 함께 요 뒷공간 털 수 있는 작전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요쪽에 나와도 그렇고
뎀벨레가 나와도 그렇지만 요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패스가 딱 이어지면서 이병 하키미가 미친 듯한 언드래핑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왜 에메리가 이렇게 오냐면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에메리가 다가오게 된다면 댕상병이 패스를 주고 본인이 오픈 스페이스로 가면서 요 리턴 패스를 받고 댕상병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간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댐상병에게 두 번째 옵션을 제공해주는 것과 동시에 하키미가 뛰어들어가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세 명의 플레이가 혹은 이강인이 오른쪽에 뛰더라도 에메리 하키미 라인 쪽이 확실히 이런 부분이 깔끔하고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친 패스가 이어졌고 여기서 하키미가 또다시 편하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비티냐의 완벽한 득점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17살의 에메리 이 친구는 지금 17살의 PSG에 얼굴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나이 때 PSG에서 경기 뛰면 무조건 골 들어가면 이렇게 두 팔 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부럽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음단장에게 패스가 이어졌고 음단장이 이제 본인도 하나 공격 포인트 해야지 하면서 슈팅을 때렸던 장면이고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를 바라보면서 음단장이 여기서 그냥 씩씩 웃으면서 아 요즘 축구 재밌다, 파리 경기 재밌다, 애들이 요즘 내 말도 잘 듣고 옆에 불편한 애들도 다 나갔고 내가 왕이고 너무 편하다, 파리 축구 행복하다, 공격 포인트 못해도 내가 하고 싶었던 축구가 이런 축구다 라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음단장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무스가 공을 따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뎀상병이 미친듯이 침투를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음바페가 진짜 움직임이 좋은 것 중 하나가 공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음바페가 빠져주다가 슥 벌려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음바페가 좋은 거죠. 근데 하무스가 참 아쉬운 게 음단장이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갔다고 해도 여기서 요 패스 넣어줄 게 아니라 하무스가 사실 뛰어들어가는 뎀상병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무스가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무조건 나는 음단장한테 어시스트 하나 하거나 음단장이 나한테 패스 주는 골만큼은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음단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스를 줬는데 결국 잘리게 됐고요. 이 공을 다시 따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슈팅을 가져갔던 하무스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 중 하나죠. 솔레르가 하키미 대신에 들어왔고요. 하키미가 대신에 들어온 솔레르가 패스를 덴벨레에게 넣어주고 언더래핑을 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키미랑 너무 다른 것 중 하나가 시간이 분명히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레르는 아직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키미면은 벌써 덴상병이 하키미에게 패스 넣어줘서 여기서 뎀상병이 하키미에게 넣어준 거 하키미가 잡아서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딱 어그로 끌어주면 여기서 음바페 보고 또 컵백을 내줘서 3 어시스트를 챙겼을 텐데 솔레르 느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장면인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자 분명히 언더래핑을 나가기 시작했던 솔레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오버래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언더래핑 전술을 쓰기 위해서는 하키미 그 다음에 우도기 이런 선수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언더래핑을 나갈 때 이렇게 천천히 나가주면 아무 쓰잘데기 없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언더래핑 나가는데 느리잖아요. 이 선수가 이렇게 1대1을 칠 때 언더래핑을 나가다 보니까 수비수 한 명을 끌고 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조기 축구에 나가서 감독을 하실 때 요즘 토트넘이 잘하니까 우리 풀백들 언더래핑 뛰어 라고 그냥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더래핑 뛰는 선수가 빠른지 혹은 느린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뛰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덴벨레가 진짜 대단한 게 4명을 끌어버립니다. 여기서 바로 또다시 편하게 탈압박을 하면서 패스를 가져갔고 여기서 환상적인 음단장의 나이키 자세를 보여주면서 하무스에게 너 먹어라 하고 줬고 하무스가 놓치지 않고 득점을 가져갔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바페의 움직임도 정말 좋았고요. 덴벨레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요거를 와 에어 조단 뒷바로시 하면서 하무스가 이것만큼은 넣어야 된다,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단장이 형이 저렇게 환상적인 패스를 했을 때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두 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을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헤딩을 보여주고 있는 하무스. 아니 요렇게 잡는 거나 처음 봐 축구에서. 요렇게 잡혔는데 요거는 놓칠 수 없다 하면서 뭐라도 해야 된다 하면서 바로 그냥 헤딩을 가져가면서 골을 넣었지만 아쉽게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뛰는데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이 왼쪽 윙과 자첼라를 오가면서 뛰는 플레이가 빛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장면과 동시에 덴벨레가 공을 많이 잃기도 하지만 덴벨레가 왜 덴벨레인지를 우리가 진짜 느낄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강인 선수의 적응은 끝났다. 굉장히 편해 보이고 PSG 선수단과 많이 친해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심층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